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분들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어요. 금요일날 제가 휴가다 보니까 영상을 좀 촬영을 해드리지 못했는데 저희 전문가님께서 또 촬영을 잘 해주셨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흐름도 같이 한번 볼 것이고, 흐름이 사실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좀 긍정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좀 한번 같이 쭉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슈거리는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고 시장도 굉장히 좋습니다. 유의미한 4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를 해주고 난 뒤에 오늘 딱 예, 굉장히 전고점 부근에서 아름다운 도지캔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양매수 나와주고 있고, 개인들의 포지션은,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고점에서 41,400원을 만들어줬었던 이 고가 윗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 들어왔었던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어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양매수 포지션 명확하게 들어가지고 있으니 주주분들께서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1,400원 구간을 돌파하고 그다음 올라가게 되면 44,000원과 역사적인 신고가인 46,937원, 즉 47,000원 구간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는 여기에서 신고가를 얼마만큼 가냐의 싸움이라는 말씀을 좀 계속해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신고가에 갈때 정말 최소한 내가 100%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 70%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고 30% 정도는 마음 편히 들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신고가에서 내가 매도를 안 하고 놓친 수익이 한 열댓 번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신고가 언저리에서는 매도를 하게 돼요. 왜? 수익을 챙겨야지 또 눌림목 구간에 또살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기업이 나와주면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쵸? 예? 요즘 보면 뭐 에코프로니 뭐니 에코프로 엄청 세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제가 그냥 이건 100% 확신이라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예. 이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비상식적이다라는 것이겠죠. 이 와중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흐름도 좋고, 사실 이슈거리는 굉장히 많아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뭐, 탈중국 공급망을 활용한, 뭐, 2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뭐 리포트도 나와주고 있고, 포스코가 30년도까지 121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친환경 미래 소재로 미래를 열겠다라는 이슈거리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정말 중장기 투자의 관점은 좋지만, 여러분들 2030년도까지 들고 가실 수 있으십니까? 2030년 어떻게 될지 알고. 예? 그때쯤이면 대한민국 증시가 뭐 이제 고령화 사회니 뭐니 해가지고 뭐 OECD 국가 경쟁률이 떨어지고 그러면 증시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정 기업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기업도 생존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2030년대쯤 되면. 근데 지금부터 앞으로 저는 한 5년 정도 봅니다. 한 5년, 2027년도에서 2028년도까지는 충분히 대한민국 증시도 이제 괜찮을 것 같고, 30년부터는 지속적인 타격이 이루어지는 사실 시점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그렇게까지 긴 뷰로 보시지 마시고 좋은 기업들 많아요. 좋은 기업들 많은데, 좋은 기업들을 매매를 하면 되죠. 좋은 기업들 매매를 하면 되지. 굳이 계속 한 종목에만 그렇게 맹신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것보다는, 신고가 돌파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분할매도 하고, 한 비중 30% 정도만 가지고 가면서, 편안하게 주식을 즐기자. 즐기는 사람한테 수익이 떨어집니다. 주식은요, 즐기는 사람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허브인치TV 주도주 체험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놨고요. 유튜브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그 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고 왔습니다 정도까지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게 교육부터 시작해서 수익은 당연히 챙겨드리고 오늘도 아침에 바로 또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수익을 낼 때에는 또 시원하게 수익을 내야 되고 그런 것도 저희가 다 도움드리겠다. 부족한 부분 있으시거나 좀 슬럼프에 빠지시거나 아니면 수익을 더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잘 어울리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내일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